군대 2년 금방 잘 갔다 와서 다시 안양으로 꼭 돌아올 거고요. 이제 군대 가서도 FC 안양을 항상 응원하면서 지켜볼 테니까 FC 안양도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꼭 이번에 삼재상무에서 전역하고 온 FC 안양 골프와 최필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실감나고 그러진 않고요. 그냥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.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점호하고 또 저녁에 저녁 점호하고 그리고 부대 안에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훈련하기 전에도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자유로움이 생긴 게 이제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. 저가 원래 단체 생활에 있는 그런 숙소 생활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했는데 솔직히 운동도 잘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게 되고 이제 거기 생활이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지금 저한테 말도 못 걸렸죠. 까마득하니까 그냥 장난으로 제대하는 날보다 죽는 게 더 빠르다고 이런 장난을 쳤는데 잘해서 건강히 잘 마무리하라고 하고 인사하고 왔죠. 감독님하고 코칭도 많이 바뀌어 있고 제가 있었을 때 당시 선수들도 거의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고 제가 봤을 때 안양이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그래 남은 경기 이제 10경기를 잘 하면은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. 팬들하고 여러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경기 뭐 제가 뛰게 되더라면 팀의 득템이 되도록 하고 중위권 이상 더 있었을 때처럼의 그 열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챌린지 다른 선수들은 뭐 얘기해 보면 안양 팬들이 제일 열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팬들이 화끈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런 응원해 주시고 이제 저도 전역을 했으니까 저 또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